내 얘기 들어봐. 함께야 우리 가는 길은 주님께로. 아! 소리쳐 외쳐 나는 우리는 주의 어린이. 제가 저 오늘부터 굶을 거예요. 밥 안 먹을 거예요. 허민 씨, 무슨 일이 생겼나요? 제가요, 성경책에서 봤는데요. 에스더가요, 금식 기도를 해갖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지게 해주셨대요. 그렇죠. 금식 기도에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도 굶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지게 해주시겠죠? 그러면은 키도 더 크게 해달라고 하고 더 이뻐지게 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책을 안 봐도 더 똑똑해지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우, 신나서. 그 기도가 진짜 이루어질까요? 아, 당연하죠. 저 오늘부터 굶을 거라니까요. 아유, 굶는다고. 이 금식, 사실 이 금식은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지 이 금식 가지고 어떤 큰 능력이 생기는 건 아니라고요. 네? 굶는다고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유, 그럼 괜히 굶었네. 저 밥 좀 먹고 올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허민 씨, 허민 씨. 첫 번째 코너 소개하고 가셔야죠. 맞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친구들이 많이 모여있는 코너죠. 우리 지일학교를 소개하는 시간! 우주소로 출발해볼까요? 렛츠고! 안녕하세요. 민진이입니다. 여기는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부천 온누리교회입니다. 어, 목사님! 어, 민준이 리포터. 어, 여긴 웬일이에요? 너무 반가워요. 우주소 찍으러 왔지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목사님, 여긴 왜 오셨어요? 여기 왜 왔냐고요? 여기 바로 온누리교회, 부천 온누리교회가
바로 제가 섬기는 교회라고요. 우와, 그럼 저 좀 영화부에 데려다 주세요. 오늘 우주소 사상 처음으로 영화부를 소개할 거거든요. 그래요. 부천오누리교회 영화부에는 아주 자랑할 거리가 많은데 한번 살펴보면 되겠네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가볼까요? Let's go!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위치한 부천오누리교회. 부천오누리교회 주일학교에는 영화부부터 초등부까지 700여 명이 9시와 11시 30분에 주일 예배를 드린답니다. 영화부는 15개월부터 4살 친구들이 예배하는 부서예요. 여기가 영화부실 앞이에요. 영화부 친구들은 아직 너무 어려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린대요. 저도 어렸을 때 엄마와 함께 예배 드렸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럼 예배 드리러 가볼까요? 부천오누리교회 영화부 예배는 다양한 특징이 있다고 해요. 부천오누리교회 영화부 특징 하나, 예배 전 체육활동. 부천오누리교회 영화부에선 예배 전 찬양 대신 신체활동을 해요. 그날 설교 주제에 맞는 신체활동을 하면서 예배를 즐겁게 준비한답니다. 오늘은 천을 이용한 놀이활동을 했어요. 부천오누리교회 영화부 특징 둘, 드라마로 보여주는 설교. 밥도 먹지 않고 기도해 주실 수 있죠? 부천오누리교회 영화부는 친구들의 눈높이에 맞는 드라마 설교래요. 아니 뭐라고? 당장 하마를 잡아들여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다치거나 죽게도 안 된다. 알겠냐? 선생님 연기 진짜 잘하시죠? 이해도 집중도 쏙쏙 잘 되는 드라마 설교. 저도 매주 듣고 싶어요. 부천오누리교회 영화부 특징 셋, 부모님이 직접 들려주는 성경동화. 부천오누리교회 영화부에서는 분방공부 시간에 선생님이 아닌 부모님이 직접 성경동화책을 읽어주신답니다. 전도사님을 만나 특징들을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민준이 리포터. 전도사님, 제가 예배드리면서 오누리교회 특징들을 정리해봤는데요. 그 첫 번째 특징이 예배 전 놀이활동이에요. 네, 놀이활동이요? 특별히 영화학기는 놀이를 통해서 배우는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또 즐겁게 성경 이야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올 때 즐거운 마음으로 올 때도 있지만 또 불편한 마음으로 올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재미있는 놀이를 통해서 불편한 마음이 사라지고 또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시간으로 이 놀이 예배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두 번째 특징은 저도 정말 재밌게 들었던 드라마 설교인데요. 이것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드라마 설교요. 어린아이일수록 책을 보면 글은 적고 그림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어릴수록 말보다는 그림이 더 효과적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저희 영화부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매주 인형극이나 드라마를 통해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게 하고 무엇보다도 말씀이 지루하고 딱딱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재미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효과도 있어요. 아, 그리고요.
세 번째 특징은 부모님이 직접 들려주는 성경 동화였어요. 네, 성경 동화요. 영화계에는 부모님과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저희 영화부에서는 부모님들이 직접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 동화를 들려주도록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이 시간에 부모님과 사랑을 나누고 또 하나님 말씀을 부모님들이 직접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1대1로 또 가장 친근한 엄마 아빠 목소리를 통해서 성경 이야기를 들으니 집중력도 좋아지고 또 교육 효과도 아주 높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영화부에는 정말 많은 선생님들의 수고가 필요한데요. 뒤에서 열심히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정말 자랑하고 싶어요. 부천 온누리교회 영화부가 다양한 활동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건 각자의 달란트로 섬겨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찬양이면 찬양, 일동이면 일동, 그리고 연기까지 아이들을 위해 매 주일 노력하는 선생님들의 사랑으로 부천 온누리교회 영화부 친구들은 예수님의 꿈을 품고 무럭무럭 자라난다고 해요. 자, 그럼 오늘은 특별하게 친구들이 아닌 부모님들을 만나서 부천 온누리교회 자랑을 들어볼까요? 우리 교회는 말씀을 영국으로 보여주셔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랑이 많은 선생님들이 계신 곳이에요. 웃어, 엄마 뽀뽀. 저희 영화부는 저에게나 아이에게나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부천 온누리 영화부는 집과 같이 편안한 곳입니다. 사랑해. 하나님 안에서 신나게 뛰어놀다 자라는 놀이터와 같은 곳입니다. 부천 온누리교회 영화부는 자유함과 회복이 살아있는 그런 곳입니다. 저야 사랑해. 우리 부천 온누리 영화부 예배는요, 완소배 완전 소중한 예배랍니다. 오늘 우주소가 찾아온 부천 온누리교회 영화부, 영화부의 특징을 잘 살펴볼 수 있었어요. 그럼 외쳐볼까요? 다양한 활동과 재미있는 활동과 있는 부천 온누리교회로 앞으로 모여라! 브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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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주네요, 끝내줘. 저요, 영화부는 처음 보는데요. 친구들 너무 귀엽네요. 그렇죠. 부천 온누리교회 영화부는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드리는 드라마 예배 그리고 체계적인 성경 공부도 참 좋은데요. 정말 좋은 우리 교회라고요. 목사님 교회예요? 그러면요, 저 드라마 팀에 좀 넣어주세요. 미모 돼지, 지성 돼지. 지성 돼지. 그런 허민 씨가 오시면 부천 온누리교회는 대환영이죠. 그래요? 오고 오세요. 네, 꼭 갈게요. 제가 부천으로 이사 가면요. 여러분 아시죠? 주일학교가 부흥하는 그날까지 우주소는 친구들의 교회를 쭉 찾아갑니다. 쭉! 잠언 9장 10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야, 어떡해! 대박! 너가 잘 던져야지! 너 때문에 쏟았잖아! 무슨 나 때문이야? 쏟은 건 너잖아! 그리고 전현은 거기서 얼짱거리면 어떡해! 야, 현우가 무슨 잘못이야!
아, 진짜 너네 때문에 나만 혼나게 생겼잖아. 왜 우리 때문이야? 내가 교실에서 공놀이 하면 안 된다고 했지? 언제 그랬는데? 그리고 공은 누가 가져왔는데? 공은 현우가 갖고 왔잖아. 그러면은 현우 너 때문이야. 현우 너. 왜 나 때문인데? 너네가 내 공 뺏어서 했잖아. 그럼 나 때문이냐? 당연히 지금 내가 그랬냐? 아, 아니야. 너 때문이라고. 이거 어떡할 거야? 빨리 누구 주소 그럼. 왜 가만히 보고 사람이야. 오늘은 왜 이렇게 또 소란스러운 거죠? 교실은 또 왜 이렇게 지저분해요? 제가 쏟은 거 아니에요. 전 잘 몰라요. 저도 아니에요. 저도 피해자예요. 저는요, 놀기 싫다고 했는데요. 애들이 놀자고 해갖고 진짜 억지로 놀아갖고 이렇게 사고가 난 거라고요. 사고예요. 자, 조용히 하세요. 서로 잘못을 떠넘기고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겠어요? 아니요. 성경에 보면 지금 이거와 같은 똑같은 상황이 성경 속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그 내용, 그 사건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살았어요. 에덴 동산은 아름다운 강이 흐르고 나무와 꽃들이 가득한 곳이었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지요.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꼬였어요. 뱀의 말을 듣고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먹어보라고 했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에 매우 화가 나셨지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서로에게 잘못을 떠밀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죄뿐만 아니라 거짓말하고 핑계대는 모습에 크게 실망하셨지요. 아, 그렇구나. 그렇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불순종을 회개 하고 고백하기보다는 서로에게 잘못을 떠넘겼던 것 같아요. 그럼요. 그때 아담과 하와가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했다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을 수도 있겠네요. 글쎄요. 그 굉장히 재밌는 상상인데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직함도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도 무서워서 그랬겠죠. 그랬겠죠. 무서우면 숨게 되고 또 숨게 되면 또 거짓말을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죠. 그러면 거짓말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하면은요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물론이죠. 그래도 다 같이 놀다가 그런 건데요. 저만 혼나면은요 억울하잖아요. 저만 혼나기 싫단 말이에요. 네, 저도 어렸을 때 잘못했을 때 또 꾸지람 들을까 봐 걱정했는데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잘못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던 사건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제2왕 솔로몬, 용감했던 다윗, 힘이 센 삼손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실수와 잘못을 했을 때가 있었대요.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또 더 좋은 기회도 주셨답니다. 저런, 나도 모르게 실수로 친구의 장난감을 떨어뜨렸군요. 그렇다면 어떤 핑계도 대지 않고 잘못을 사과하세요. 군것질이 하고 싶어서 엄마 몰래 돈을 가져갔군요.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솔직히 고백하고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어? 서로 니탓내탓 따지다가 큰 싸움이 났군요. 이럴 때는 조금씩만 양보하고 자기 잘못을 먼저 생각해보세요.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웃음꽃이 피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에 벌 주시는 엄격한 분이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안아주시는 다정한 분이시랍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는 모두 실수나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심으로 회개하고 또 용서를 구하면 용서받지 못할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동안요, 제가 잘못한 게 있어도 아무도 모르면은 그냥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면 안 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서로 화해하고 용서할 건가요? 당연하죠. 얘들아, 미안해. 이거 내가 쏟은 거 내가 다 지워 담을게. 아니야, 우리도 미안해. 같이 놀다 그런 건데. 내가 정리하는 거 도와줄게. 봐봐요, 이렇게 서로 도와주고 서로 용서해 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함께 다 같이 정리할까요? 네! 잠언 9장 10절 말씀. 만드는 재미가 있는 성경 공작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늘 가장 높은 곳에서 오신 예수님은 이 땅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지요. 하지만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하느님을 가르쳐 주셨답니다. 성경 공작실, 오늘은 십자가를 만들어 볼까요? 준비물은 색종이 한 장과 4분의 1 크기 색종이 3장. 먼저 색종이를 뒤집어서 네모 접기를 한 후 중심선에 맞춰 문접기를 하고 다시 한번 문접기를 하면 완성! 다음은 반의 반장 종이로 접어요. 색종이를 뒤집어서 네모 접기를 한 후 중심선에 맞춰 문접기를 해주면 끝! 나머지 두 장도 똑같은 방법으로 접은 다음에 뒤집어서 삼각형으로 접어주면 돼요. 각각 접은 조각들을 훌룩 젖으면 십자가 완성!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달리신 십자가. 우리 이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봐요. 목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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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다! 뭐 하시는 거예요? 저 회개했거든요? 목이 아파서 그랬는데 세례, 저 세례 받으려고 목사님 부른 거란 말이에요. 나는요, 주의 어린이 친구들, 이제 마칠 시간이 다가왔네요. 맞아요. 애니빵, 키즈빵도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이제 곧 3월이잖아요. 새학년, 새학기 준비도 잘 하시고요. 네,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 지난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친구들의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많은 소식 전해주시고요. 그리고 선교지 소식, 그리고 현지 언어 무엇이든 다 좋으니까요. 저희한테 소식 알려주세요. 네. 기다릴게요. 아쉽지만 우리 친구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친구들! 안녕! 안녕! 친구야, 내 얘기를 들어봐. 함께야 우리 가는 길은 주님께로